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흔해 시각, 르네 지라르 이렇게 읽게 되는데 23년생이고 아직도 살아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일단 미국에서 한 20대 중후반 이후 계속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시대에 다른 사람들하고 물론 뭐 거장이고 석학이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색깔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바타유, 조르주 바타유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제가 이건 사실은 그 음악평론가, 특히 락을 좋아해가지고 락 음악 잡지도 뭐 프로그레시브 아트록 이런 잡지도 내고 했는데 바타유는 프로그레시브 아트록 그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전통이자 정통이 그리스도교하고 이제 뭐 그보다 더 이쪽에서는 더 먼저지만 그리스 철학하고 이렇게 결합된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레시브나 아트록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소설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인데 반 그리스도교, 반 그리스 철학 혹은 뭐 플라톤주의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그 그룹들의 뭐 음악, 그러니까 뭐 자기의 개인적인 삶 따로, 자기가 쓰는 노래 가사 따로, 뭐 이 세계관 따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 훌륭한 그룹들 보면 다 비기독교적인 어떤 비플라톤주의적인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킹 크림슨 같은 경우에는 킹 크림슨이 크림슨 킹이잖아요. 그래서 진홍빛 왕인데 그게 바알 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세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에 그 유대인들이 들어갈 때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시던 신이죠. 바알 신이라고. 그게 비엘즈버브가 되고 그게 그 바알 세불인데 그게 이제 악마처럼 되는 거죠.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들었던 그 다이몬 같은 게 데몬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옛날에 모든 종교는 그 탈레반이니까 거기 들어가면 나머지 종교들을 놔두질 않거든요. 그래서 플라톤 책이나 아카데미아도 폐쇄되고 로마가 그리스도교화 됐을 때 그리고 올림픽도 이교도의 축제라고 해서 그때 금지되잖아요. 4세기, 5세기에.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한 1500년? 2000년 정도 그러니까 1500년, 1600년 정도 그리스도교와 그리스 철학이 결합된 세계관이 있었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물론 그 무신론자들은 그 전부터 나타나지만 중요한 철학적인 사람은 스피노자가 물론 좀 다르고 그러니까 18세기에 17세기 18세기네요. 18세기에 스피노자가 좀 다르고 뭐 그 전에 브루노도 다르고 하지만 포이르바나 니체 같은 진짜 무신론자들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다 그 그리스도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츠나 홉스나 이런 사람들 보면 꼭 아닐 것 같은데 책 읽어보면 뒤에는 그 자신들의 철학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교하고 일치하는가를 증명하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20세기 초중반기에 뭐 그 전 19세기부터 사실 막스 같은 사람들, 니체 같은 사람들, 포에르바 같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래서 이 비그리스도교적인 쪽으로 많이 가고 니체 이후로는 비그리스 철학적으로도 가요. 물론 니체는 완전 그리스 철학주의자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반은 그러한 식으로 그 만들어 놓은 어떤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바타유 같은 경우에는 그 니체적인 어떤 부분도 봤고 뭐 사실은 뭐 또 다른 뭐 프로이트 같은 것도 좀 봤는데 프로이트도 보면 비유대 안티 유대교 신자잖아요. 종교가 그 자체로 노이로제다. 막스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고 포에르바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인간학이고 인간의 자기 소외가 외부로 투사돼서 뭐 투사란 말을 쓰지 않지만 포에르바는 그 인간이 그 추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걸 다 갖고 완벽한 걸 자기 외부에 설정해서 실체로서 선한 우리를 굽어 살펴봐주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그 실제 그런 게 있다고 믿게 됐다는 그래서 그 자기 참다운 소외 극복이 일어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르네 지라르는 그런 계열이 아니고 이 프로그레시브나 아트록 그 아티스트들이 핑크 플로이드나
뭐 예스도 사실은 좀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뭐 마그마나 아몽드율 같은 경우까지 가면 더 그렇고, 킹크림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그리스도교적으로 가는 바타유 같은 계열의 그걸 한다면, 지라르는 크리스찬 락? 어, 정확한 비유예요, 그게. 근데 사실은 크리스찬이즘이 이제 개신교가 있고 카톨릭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어서 카톨릭. 카톨릭 락? 카톨릭 문학 비평?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그 종교 교육을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한 10살 때까지 다니고 하다가 성당에, 그 안 다니다가 38살 때부터는 다시 다녀요. 근데 자기가 그거 그 성당에 카톨릭에 다시 귀의하게 된 이유가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내 학문의 결과가 카톨릭의 이 얘기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돼서 이 카톨릭이 진리구나 해서 나가게 됐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지 않겠고, 근데 그러한 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지라르는 남불 동남 하여튼 남불 출생인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오각형 혹은 뭐 육각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오각형이라고 할 때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그 반교권주의 혹은 반로마 교황청 갈리시즘이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그러니까 아예 반카톨릭 볼테르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 카톨릭 내에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민족주의적인 뉘앙스가 생겨나서 로마 중심, 그러니까 1450 콘스탄티노플이 점령된 게 1453년 아니면 8년인데 헷갈리네. 하여튼간에 1450년에 이렇게 되고 난 될 때 두 개가 무너진 거야.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단일한 유니버설한 게 깨지고, 두 번째는 종교도 하나밖에 없다는 게 깨져요. 그 깨진 게 종교의 경우에는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에서 루터교도 믿어도 된다, 그거 이단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1648년인가? 제가 갑자기 이 얘기는 할래든 얘기가 아니라서 그 숫자는 정확치 않은데 거의 맞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켈빈주의도 믿어도 된다. 그래서 종교도 하나, 정치체도 하나.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었는데, 카톨릭이 바로 정통이고, 정통이란 뜻이거든요. 유니버설이란 뜻이에요. 카톨릭회가. 그리스어로. 그래서 그 두 개가 다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미셸 푸코 같은 혹은 뭐 다른 역사가들이 말하는 유럽의 균형이 생겨나요. 그 유럽의 균형은 15개의 나라 중에 그 중에 좀 큰 나라 5개인가를 지금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현행적으로 정해서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보다 더 커지지 못하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나라도 망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어떤 나라가 망한다는 그 옆에 나라가 합병한다는 거가 되면 그 나라가 커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나라들의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도 크지 못하고 어떤 나라도 망하지도 않게 서로 도와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우크스부르크 조약하고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제 1789년에 이게 그 반교권주의나 프랑스 민족주의 카톨릭이 이 로마로부터 좀 독립하려고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새로운 카톨릭의 그러니까 혁신적인 카톨릭의 서명을 그 목회자들한테, 이제 프랑스는 카톨릭 그 당시는 뭐 지금도 사실은 그렇지만 국교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 카톨릭 그 신부나 수도자나 목회자들한테 이 서명을 받아요. 이 개혁 그 카톨릭 그 법안 혹은 뭐 교령 같은 걸 지지하느냐. 그래서 이게 꼭 무슨 찬반 투표처럼 결과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찍은 사람들은 개혁적인 사람들이고, 카톨릭 내에서도. 이걸 안 찍은 사람들은 좀 더 보수적인 로마 혹은 예수의 중심, 이렇게 뭐 찍은 사람도 예수에 있지만 좀 하여튼 그 보수성이 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대충 이렇게 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뭐 여기도 좀 있긴 있어요. 뭐. 근데 그 지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략 프랑스가 1789년 대혁명 나고 1790몇 년인가 이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든 그 목회자들한테 강요를 해서,
이거 찍은 사람이 있고 안 찍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거의 찬반 투표처럼 딱 돼가지고 이걸 찍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개혁적인 지역이고 이 숫자가 적은 사람들은 보수적인 지역이 되는데 안 찍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프랑스 민족주의의 카톨릭의 보수주의의 본산이에요. 이 지역들이. 적지 않아요. 이게 한 반 이게 섞여 있으니까 말할 수 없는데 반 내지 3분의 1은 아주 그 강한 의미의 보수적인 카톨릭을 믿어요. 근데 이 지역이 지금 프랑스의 우파, 특히 극우 국민전선 같은 사람들이 펴나오는 정확하게 이거하고 일치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니까 민족주의자들이 오히려 국제주의,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좌파가 국제주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우파가 그 친이라고 결탁한 게 이게 잘 이렇게 뭐랄까 확실하게 형상이 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셔널리스트들이 오히려 좌파인 경향들이 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서양에서는 보통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내셔널리스트들이 우파인데 그게 이제 우파하고 극우하고 이제 그 경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지라르가 이 안에서 태어나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중요하다고 하면 안 중요한데 이게 그 무의미하다고 할 수, 유의미하게 프랑스의 정치나 문화나 민족적인 전통이나 종교나 뭐 심지어 문학에도 이게 큰 영향을 미쳐요. 여하튼 그래서 지라르 사람은 이 남부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좀 종교교육을 받다가 집에서 아버지가 되게 개명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나중에 자기가 대학 들어가게 될 때 사실은 아버지 나온 학교를 가요. 그게 그 프랑스 국립 고문서 학교라고 그게 되게 명문이에요. 들어가기 어렵고. 그러니까 바타유 같은 사람도 거기 나왔어요. 그 두 사람은 정반대되는 사람들인데 하여튼 거기 나오면 이제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학교가 사실 없는데 뭐 한국 고전번역원 같은 어떤 뉘앙스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쪽은 이제 그 전통이 단절된 적이 없으니까 그 프랑스는 그 2차 대전 때 4년 정도 그 유럽 내에서 독일에 의해서 점령됐을 때 빼고는 자기네 전통이 단절된 적이 없어요. 그 독일에서 점령됐다고 해도 뭐 히틀러 뭐 그렇다고 쳐도 그 독일 문화나 물론 게르만 문화하고 라틴 문화하고 골족 문화하고 다르긴 하지만 그 넓은 틀에서 보면 우리가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조선이 이 서양에 의해서 아주 그 뒤집어진 거하고는 이게 비교도 할 수 없는 문화의 연속성이 있거든요.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라르가 국립고문사학교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도 국립고문사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집안 출신의 사람이고 아버지는 뭐 엄마가 그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 그 영향이 좀 아마 컸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인격주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좀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집안 환경은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강요하거나 그런 집안은 아니었고 10대 10살인가 하여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 이제 뭐라 그럴까 냉담자가 돼서 그 냉담자란 말이 꼭 무슨 뭐 꼭 그 냉담한 마음을 풀고 돌아가야 된다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안 믿게 됐다가 38살에 하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카톨릭이라는 건 우리나라 불교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만약에 속주였다고 할 때 중국이 불교화 돼가지고 그 불교화된 중국 속에서 이 나라도 생기고 저 나라도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카톨릭화된 로마에 프랑스가 그 안에서 나중에 생겨나잖아요. 프랑클라이가. 그런데 그게 무너지지 않고 그 19세기 말까지도 초등학교 교사를 다 신부들이 했어요. 프랑스가. 그래서 그게 뭐 그 종교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례는 무조건 다 받는 거고 세례를 받았다고 물어보면 받았냐고 프랑스 애들한테 물어보면 농담으로 이렇게 또 물어봐요. 상대가. 너 세례 받았어? 그럼 당연히 그렇다고 하죠. 어렸을 때 받았으니까. 집안에서 시켰으니까. 그때 친구들이 농담으로 물어봐. 근데 넌 신을 믿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세례 받았다고 하면 신을 믿는 거지. 세례는 받았는데 신을 안 믿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다 받고 뭐 안 받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좀 특별한 경우고 그래요. 받고 난 다음에 어른이 돼갖고 자기가 하는 건데 뭐 집안 전통을 굳이 또 깰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여튼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종교적, 문화적, 혹은 민족적이라고까지도 할수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문사학교 나온 다음에 20대 중후반에 미국에 가서 그 프랑스어 조교를 하게 돼요. 그 기회에 뭐딴 데도 갈수 있었는데 미국을 가게 돼요. 그래서 20대 중후반부터 미국에서 여태까지 거의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존스홉킨스 대학에도 있었고 또뭐 여러 대학에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이 그 나라에 살면은 그 나라에서 계속 변화하지만 그 나라에 있다가 어떤 나라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을 프랑스에서 9년 정도 했으니까. 그러면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가봉이든 뭐 어디 인도네시아든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럼 거기 유학생들이 이제 돌아간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고 그리고 잠깐 왔다 가지만 아예 여기서 정착해서 사는 이민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유학생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인드가 다르죠. 유학생들은 결국 돌아가려고 하는 거고 여기 아예 살려고 온 분들 여기서 이제 대대로 내 자식들 여기 살고 하는 분하고 처음부터 다르잖아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서울에 잠깐 있다가 다시 내 고향으로 내려가겠다는 올라가겠다는 사람하고 서울에서 내가 여기서 뿌리를 받고 여기서 적응해서 그냥 내 대대손손 살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이 원래 자기가 살던 고향하고 서울이라는 새로운 거를 바라보는 게 아예 달라지거든요. 근데 아예 국가도 달라지고 하니까 정말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그 프랑스에 온지 15년 된 분은 자기가 15년 전에 한국어의 그 언어학적 화석을 사용한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한국말 집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집에서 불어하고 영어 관상 별로 없단 말이에요. 뭐 모르겠어 나름이겠죠 집마다. 근데 그 자신이 한국어의 화석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자신이 떠날 때 자기가 생각하던 한국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한국을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프랑스에는 좀 적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많죠. 미국이 1등, 우리가 2등, 3등이 한국. 이렇게 위계가 그런 분들은 미국에서 안 오면 좋겠죠. 그게 웃기는 상황이거든요. 뭐 나쁜 뜻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상한 생각이죠.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그 생각이 없고, 어리고 할 때, 또 우리나라 못 살고 할때 가고, 자기 아이덴티티가 없으니까, 내셔널 아이덴티티밖에 없는데, 자기 나라 못 사는 게 아이덴티티에 기분이 나쁘니까, 더센 나라로 가서 붙는 거예요. 소셜 사이클로지컬하게 되게 안타까운 거를 그냥 봐주면 돼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휘둘릴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어렸을 때 사실은 20대 중반 정도에 떠나서 여태까지 살기 때문에 외국에 살면 뭐 애국가만 나와도 뭐 애국자 되고 막 이렇게 눈물 나고 태극기 보면 막 그러는 거 있다고 하는데 그 확실히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그 원래 갖고 있던 그게 좀더 강화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진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적인 거하고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보면 일단 피부부터 다르고 뭐이 사람은 뭐 피부가 같으니까 같지만 그런 어떤 게 있어서 좀더그 고전적이라고 할까? 보수적이라고 할까? 프랑스적이라고 할까? 그런 게좀잘 보존된. 그리고 이 사람이 66년인가요? 맞죠? 존스홉킨스 대학의 불문과 교수로 있을 때 문학비평가가 됐잖아요. 뭐 석학이니까. 그때 그 프랑스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오늘날 부르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언어와 뭐 타자의 뭔가 하여튼 그 심포 콜로퀴움을 개최하는데 몇박 며칠 동안 그 주관자예요, 이 사람이. 거기 락강하고 데리다 뭐또 여러 사람 왔다 가요. 후코, 들레즈, 레비나스 정도만 빼고 중요한 사람은 거의 다 왔다 가는 것 같은데 그몇박 며칠 동안. 그게 그 최초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주관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라르는 그 후로 그 전에도 그랬지만 완전 다른 길을 가요. 그러니까 그거에 동조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 23년생인데 66년이라는 건 43살, 4살이잖아요. 그때 그 내가 독자적으로 십몇 년, 20년 동안 내 생각을 쌓아왔는데 어떤 다른 게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혼란 거기에 빠지거나 오, 저게 내 길이다 하고 갈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안 되고 자기 길을 또, 뭐 이거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그냥 가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이건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지랄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의식적으로도 약간 그 다른 길을 걷지 않았나.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프랑스적인 게좀더잘 보존된 측면이 있고. 또 프랑스의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되는데, 그 나이 차이도 별로, 뭐 락강이야 1901년생이니까 좀 나이가 22살 차이 나니까 많이 나지만, 이 사람 23년생인데 나머지 사람들 자기보다 다 어리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건 농담 아니고요. 왜 나를 연구하지? 데리다를 연구하나, 후꼬나, 들레즈나. 그 농담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그 노벨상 탈 생각 같은 거못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미국이나 프랑스의 작가라면 내가 노벨상 뭐꼭그 남이 주는 거니까 안 받아도 되지만 그 아예 내가 타지 못한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존경하는 사람도 다 받았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봤는데 그 다른 작가들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각자 개인들은 별것도 없는데 제가 타는구나 하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라르가 말하는 내적 모방 경쟁 시스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그 같은 세계를 살지 않기 때문에 더 위대한 세계라고 보기 때문에 경쟁이 안 일어나요. 노벨문학상은 원래 위대한 애들이 타는 거고 나야 뭐 이상문학상이나 타면 되는 거지. 뭐 이상문학상 폄하하는 게 아니야. 그 어떤 그 스케일에 정신에 아예 그게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뭐 코끼리인가 뭔가 그 기둥에 묶어놓으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팽팽 돌다가 나중에 풀어줘도 거기 못 벗어난다면서요. 그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게그 칸을 딱 지어주면 그 이 한도 이상은 못 보게 되는 거죠. 그 제가 그 거기에 대해서 만든 잠언이 있어요. 한 인간의 참다운 깊이는 그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거에 대한 태도가 관심 없을 수도 있고 모르면서 무시할 수도 있고 무슨 생각일까 알고 배우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태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앞으로 되는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각자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어떻게 나는 대하고 있나? 내가 모르는 세계.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아는 세계 내에 모르는 세계가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세계. 아는 세계 대 모르는 세계의 비율은 아는 세계가 유한이면 모르는 세계는 무한이란 말이에요. 내가 철학을 공부하면 사회학이나 국문학이나 하다못해 전자공학도 아는 세계의 어떤 한도 내에 있을 거예요, 공부니까. 근데 권투의 세계나, 그 유통 물류의 세계, 가락시장에, 동성애자들의 세계, 그 러시아 투바 자치공화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세계, 이거 완전 모르는 세계거든요, 이거. 그래서 자기 세계 바깥으로 나가는 게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뭐, 나이 든 분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여튼 거기까지가 이제 그 기본적인 배경 설명이고요. 자, 우리나라의 책이, 이 사람 원전은 여섯 권이군요. 오늘까지는 여섯 권 번역돼 있어요. 61년에, 이게 이제 거의 박사 논문 같은 건데, 멍송주 호망티케 베리테 호마네스크. 그래서 이게 77년도에, 이게 아마 서울대학교 김윤식 교수님인 것 같은데, 김윤식인 것 같은데, 발췌번역이라고 하는데, 소설의 이론이라는데, 요 어떤 뭐 소설의 이론들이 있는데, 이게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김윤식이 불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건지 모르겠고. 김치수는 불문과 교수님이니까 당연히 불어에서 번역했죠. 한길사에서 2001년에 나왔는데,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안쓸 수도 있고 안 쓰는데 이거는 이 지랄의 특별용법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소설적인 거고 거짓 나쁜 의미의 거짓 이건 픽션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소설적 픽션은 이 소설적 진실이고 낭만적 거짓은 이 진실을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환상 구조로 그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보는 나쁜 의미의 거짓말이에요. 그런 그 쌍을 만들어요.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책을 안 내다가 거의 10년 있다가 72년도에 La violence et le secret, 폭력과 성스러운 것, 혹은 성스러움 이런 책을 내고 82년도에 Le bouquet mystère, 희생양 이런 책을 내고 1999년에 이렇게 이 사람 아주 최근 사람이죠. Je vois Satan tomber dans comme l'éclair.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책 제목들이 참 멋지죠. 그 다음에 2001년에 Sleep Parky Le Scandale Arrive. 그를 통해 스캔들이 왔다. 부제된 한국 역자가 친절하게 붙여놨는데, 모방적 욕망과 르네 지라르 철학. 2004년에 이게 대담인데, Les origines de la culture. 문화의 기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편이 두 개가 번역돼 있어요. 보니까 흔해 지각의 2001년인데 거의 이거는 그 번역이 2001년에 됐는데 그 얼마 전에 쓴것 같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모방적 라이벌 의식의 구현이다. 이 건대에 김동윤 선생님이 옮기신 것 같고, 네, 흔해 지각의 또마 헤니의 성서로의 필연적 귀결. 문학까지 상사 2004. 네, 관련서가 다섯 권 있는데, 저 유명한 김연의 르네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 김연이 공부 참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혼자 후코도 그렇고 지라르도 그렇고 엄청난 사람들 그 연구서들을 냈는데, 지금 봐도 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아. 뭐, 이 정도면 혼자 독자적으로 공부해서 낸것 치고는 상당하다. 후코 전공자인 제가 봐도 후코 그 책은 뭐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지금 30년, 40년 지난 후에 그 책을 보고 큰 제가 하는 얘기고 그 당시에는 정말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책들이. 이런 책들이. 근데 유성민의 한참 있다가 이제 87년에 그 책이 나오고 2003년에 성스러움과 폭력.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절대사상 시리즈에 있는 거고 김진식, 르네 지라르의 의지한, 근데 사실 의거한 경제 논리 비판. 김모세, 르네 지라르, 욕망, 폭력, 구원의 인류학. 아, 이게 헷갈렸네. 이 살림에서 두 개가 나왔는데, 김모세의 르네 지라르가 이 시대의 절대사상이고, 살림에서 나온 성스러움과 폭력은 이 조그만 얇은 책 있죠. 그, 3,000원인가, 뭐, 얼마짜리 있잖아요. 그 무슨 시리즈더라, 그거는. 살림 무슨 총선, 내 그것도. 하여튼 이 살림 출판사는 제가 볼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이 살림 얇은 시리즈 책들은 거의 대부분 인터넷에서 전문을 다볼수 있게 해놨어요.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일권, 뭐, 이 정치인은 아닐 테고, 부다와 희생양, 르네 지라르 불교 문화의 기원. 그래서 학생 신앙운동 출판부에서 2010년, 13년에 나왔어요. 자, 지라르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몇 개의 명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방.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미메티즘이라고 불러요. 영어는 미메티즘인데, 미메티즘. 모든 인간의 욕망이 모방적이다. 그런데 지라르는 굶주림 같은 모방적이지 않은 바람은 동물적인 욕구, 에피타이트라고 봐요. 에피디라고. 그러니까 배고픈 건 뭐, 누가 배고프니까 나도 저렇게 배고파야지 하고 배고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정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동물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인간 동물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적인 데서 그냥 끝나는 욕망이 있다면 그거는 지라르는 아페티, 에피타이트, 그 욕구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보통 이제 니드라고 바이올로지컬 니드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 사람은 에피타이트라고 부르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T 다음에 E가 있죠. 그 다음에 그게 누군가를 보고 흉내내 사는 거는 욕망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인간적 욕망하고 동물적 욕구하고
동어 반복이에요. 같은 말을 두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욕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그건 인간적 욕구라기보다는 인간의 동물적 부분의 욕구,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왜 그걸 꼭 그렇게 봐야 되냐 할 수 있겠지만, 사람 책 읽을 때는 일단 그 사람의 개념 정의를 따라가 주면서 다 이해하고 나서 비판해도 늦지 않으니까.